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사랑 위에 서리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우, 그 우라는 뜻은 한자로 허수아비, 배필, 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은 모양이죠. 즉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닮은 듯 하지만 전혀 다른 허수아비,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기 쉬운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가짜인데 마치 그 가짜 우상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마치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사탄이 속여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탄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만찬과 우상 숭배를 서로 대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 그리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러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서 일부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이 이방 신전의 의식에 자유롭게 참여해 거리낌 없이 재물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바울도 가르쳤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방 제사에 참여하고 재물을 먹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적인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도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금까지도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 바로 제사를 지내는 부분입니다. 조상의 제사를 포기하면서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그리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게 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게 하는 거짓 복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마치 우상 숭배는 그냥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치부해버리고 오늘날에는 별로 죄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구약의 시대를 막론하고 물과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여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며 교회 공동체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반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귀신과 하나 되는 것이겠죠. 귀신과 사귀는 것이기에 성만찬과 우상숭배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고 그 제물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 아내가 과거에 보험 가입을 위한 방문 검진 간호사로 근무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보험 가입을 의뢰한 고객이 완산동 지역에 무당이었던 것입니다. 방문해서 혈압도 재고 피검사도 하고 그 검진을 해야 되겠기에 제 아내는 기도하면서 그 점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그 무당이 조그마한 부엌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저기 마루 한쪽 구석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무당이 아내를 보면서 아니 왜 거기 구석에 그러고 앉아있냐, 여기 이 신당 모시는 곳으로 와서 여기 편하게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아이 그냥 괜찮다, 나는 그냥 여기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무당이 그러더래요. 왜? 교회 다녀서? 제 아내가 흠칫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그 무당이 그러더래요. 이마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구만. 그러더랍니다. 귀신도 크리스찬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 무당이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혈압을 재야 되겠죠. 근데 무슨 영문인지 평소에 건강하고 혈압도 정상이었는데 제 아내가 혈압을 자꾸 재려고 하니까 그날따라 혈압이 정상 수치를 막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높게 나오더랍니다. 귀신이 벌써 알고 놀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조금 지나고 다시 재고 조금 지나고 다시 재도 세 번이나 쟀는데 혈압이 계속 높게 나와서 결국 그 무당이 아니 다른 간호사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 며칠 뒤에 다른 간호사가 방문해서 그때사 정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만 붙들린 사람 앞에서 귀신은 벌벌 떨게 됩니다. 귀신은 쫓아내야 될 대상이지 그 귀신에게 절하거나 섬기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귀신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내 영혼까지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요즘 테레비를 보면은 제일 걱정하고 좀 싫어하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든 물어보살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 서장훈 씨와 이수근 씨가 무당복장으로 막 나와가지고 점을 치면서 막 고민을 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 중에 세상에 크리스찬임을 밝히면서까지 출연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뭐 사주 카페다 뭐 타로점이다 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도 막 오늘의 문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주 크나큰 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를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의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어 주어졌지만 우리 믿음의 고백이 증거가 됩니다. 가령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의 선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상 숭배는 다른 문제입니다.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경거망동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의 죄와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순간 연약한 우리의 마음속을 그 빈틈을 비집고 죄악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도미노처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작은 불이 큰 산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별거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오늘의 운세 보는 거 뭐 장난이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게 뭐 예능 프로그램인데 뭐 어때? 아, 재밌기만 하더만.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뭐. 무당에게 가서 자신의 앞날을 맡기는 것, 점치는 것, 그것은 영혼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점보는 일,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죄악입니다. 끝으로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첫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